운동선수는 공정하게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형! 네. 귤 먹고 살아 움직일 줄 알아. 나? 걸렸어, 걸렸어. 땅과 하나 둘 셋! 땅과 하나 둘 셋! 땅과 하나 둘 셋! 땅과! 메이킹! 어우, 강남 한복판. 오. 여기는 진짜 여기 이분들이신가? 뭐 LMD 알죠? 네. 모모랜드 속사 아닙니까? 모모 랜드 MLD 엔터테인먼트 전 국민을 즉석하게 한든 드드드드드 뿜뿜뿜뿜 알죠? 어, 알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공연하고 바로 왔나 본데. 반갑습니다. 야, 오늘 비글돌이죠, 비글돌. 비글돌의 끝판왕, 모모랜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둘, 셋. 개찰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이 텐션이 끝까지 계속 갈 수 있습니까? 계속. 저희는 원래 힘들수록 그럼. 텐션이 올라가서. 저도 이게 파이터라서 보통 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원래도 좀 흥이 좀 많으세요? 흥은 모르지만 이 에너지는 자신 있죠. 제 흥이 있는지 오늘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오늘은 춤과 노래가 아닌 흥을 배우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 이름은 다 알고 계시다고 아까 하셨는데 살짝 모르시는 눈치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아시겠죠? 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자신만만하셨다고요? 예, 너무 유명한 분들이셔서. 유한 씨가 오셨네? 전예빈 씨? 낸시. 낸시만 아시는 건가? 아니, 낸시. 낸시. 낸시 씨는 예전에 우리 노래 맞춤 프로에서 네, 있어서 알죠. 낸시 씨. 주희 씨는 너무 튀어. 머리 스타일이랑. 주희 아닌데. 아이, 노래 맞춤 프로에서 봤었잖아. 주희 아니었는데. 아니, 맞아요. 왜 그래, 언니 나 맞아. 맞아, 너무 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포 있으십니까? 교포. 손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자. 하나, 둘, 셋. 교포예요? 교포요? 네! 전라도 교포예요? 교포... 네, 여기 중국에서 11년 반을 산 멤버가 있어요. 아, 다들 찌또시예요? 제인 씨. 아, 죄송해요.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줘. 나윤 씨. 네. 그냥 한 번 다 찔러보는 것 같은데. 아니,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중국에 갔다 온 멤버 이름만 알려주세요. 아인이에요? 네. 장난. 그 미국에서 오래 살면은 미국의 이런 스타일과 말하는 것 때문에 얼굴형도 바뀌거든요. 얼굴형이나 이게 중국 쪽 바뀔 수 있어요. 아인 씨, 네. 중국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년 전에. 제인. 아, 네. 아무리 봐도 제인이야. 네. 아무리 봐도 제인이야. 오케이 오케이. 바꿀 게 없어요. 바꿀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바꿔주세요. 제가 리더입니다. 그 리더 맞잖아. 전 제인입니다. 아, 제인? 네. 아인이가 중국에서 11년 만 사는 아인입니다. 실패! 실망이에요. 실패! 이걸 다 맞추는데 실패! 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흥하면은 이제 모모랜드잖아요. 저도 흥이 이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풀기 한번 해보시죠. 몸풀기 게임. 그래서 오늘의 몸풀기는 흥 분야 찾기. 네, 누가 더 흥이 있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이 있습니다.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에는 이 귤이 엄청 맛있잖아요. 그래서 귤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한 박스. 맞아요. 살도 안 쪄요. 살도 안 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흥 분야 찾기 게임 뭡니까 혹시? 고난인도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웃길 건지.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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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으니까 전 꼴등으로 할게요. 오케이.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마지막 주희 씨의 개인기 볼 때까지 안 웃겠습니다. 준비하자. 우리가 웃음 참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정도 웃으면 건 아니지. 아, 예! 혹시 어노잉 오렌지 아세요? 네? 입술을 3배 정도 더 불려볼게요. 헤이, 에이아뽀. 삐아뽀. 또 콘서트 끝났는데 어떡해? 저게 뭐야? 웃은 거 맞죠? 네. 약간 너무 엄정한.
같은데 이거 엄청. 일단은 저희 첫 번째 몸풀기 게임 김동현 웃겨라. 우승자는 주희 씨, 랜시 씨, 나윤 씨. 두 번째 게임은 뭡니까? 만보기. 대박 대박. 음악 나오면 1분 동안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숫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만보기가. 떨어지면 안 돼? 만보기가. 내 자원. 우리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 뛰어, 뛰어, 뛰어. 더 뜁니다, 더 뜁니다, 더 빠르게 쉬지 않습니다. 여유를 불어보겠어. 땡! 자, 그럼 지금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오! 대박! 오. 187! 와! 와! 109! 133! 138! 120! 오, 139! 예! 90 넘으면 제가 이기는 거죠? 어, 좋아요. 네? 대신 40초. 아, 뭐 또 그런 게 어딨어요? 운동선수시잖아요. 운동선수는 공정하게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아, 피지컬이 강공장. 되나? 아, 해볼게요. 뭐, 오케이! 이게 나만 뛰어도 옷은 그대로 있다니까 지금. 아, 진짜 힘들. 4, 3, 2, 1, 땡. 메로. 아, 가만히 계세요. 아, 이제 이거 너무 어렵네. 오, 그러네. 아, 자, 점수 앞자리가 뭐죠? 4. 앞자리가 4. 와, 감에 기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자리 공개해 주십시오. 1. 1단이. 와, 41이 나왔어. 그래서 187 라운드 주희 씨의 승리입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숙소에서 나눠 먹기로. 알겠습니다. 네. 멤버들 같이 먹어요. 좋아, 좋아. 아, 네, 올 겨울 따뜻하게 네? 이 귤 먹고 살아 움직여라. 나만 안 찐다고요. 귤은 이렇게 귤이 왜 살았죠? 귤 엄청. 오! 귤 안에 이 입자들이 안에서 다 커져 있는 거야 이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모랜드 신곡 트레이닝 시작해보려 하는데. 신곡 제목이 뭐죠? 다 같이 말합시다. 하나, 둘, 셋, 썸썸! 엄지. 엄지, 엄지, 쳐. 쳐! 엄지, 엄지, 쳐. 쳐! 그럼 일단은 저희가 몸을 배우기 전에 시범 한 번만 제가 딱 보고 그걸 네. 한번 제가 스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좋은데? 바로 딱 멜로디가 있고 제 입장에서 춤이 너무 좀 쉬운 것 같아요. 벌써 한 세 가지 정도 캐치했어요. 맞아. 계속 박수 치는 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리면서 맞아요. 하고 앞으로 이렇게. 그럼 저희랑 같이 이미 네. 다 안무를 숙지를 하셨지만 네. 수련 안무를 배워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맨 처음 후렴 안무부터 배워볼 건데요. 가사가 쏟아지는 엄지라는 가사가 나와요. 쏟아지는 걸 표현해주신 허리가 포인트예요, 허리가. What? 그냥 무술 같은데? 아주 포인트 나옵니다. 예. 고개까지 이렇게 가지고 업! 하면서 이제 바운스는 오른쪽 아, 너무 왼쪽 이 바운스를 계속 쳐주시면 돼요. 이게 약간 이제 거만해야 돼요. 무슨 네. 느낌인지 아시죠? 어!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아, 세레머니! 세레머니! 세레머니 느낌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어! 그거예요! 맞아요! 오! 했어! 네번했어. 오른쪽 손, 왼쪽 손, 오른쪽 손 해주시고 다시 또! 다시 또! 둘, 셋! 한 번 더! 반복이에요.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이제 귀찮다는 듯이 머리 한 번 정말 피곤해. 해주시면 피곤해 됩니다. 피곤해 여기만 해볼까요? 네, 쉬운데 이거? 네. 지금 따지는 엄지 썸썸 둘 셋 넷 하나 둘 셋 썸썸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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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쉽다. 네, 그 다음에 노래를 들어보시면 라라라라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네, 거기서 이제 골반은 계속 반복이에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위로 쭉 올라갔다가 라라라라라라 한 다음에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 돼요. 5, 6, 7 3점 2, 3, 4 라라라라라라 앞으로 라라라라라라라 괜찮아요?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를 두 번 해주시면 돼요. 지금 마스터가 됐으니까 이제 마스터. 표정을. 좀 강한 표정을 포인트로 저희가 잡고 있잖아요, 이번 노래에서. 덤서! 이겼어! 와, 내가 최고야! 이거를 비장하게! 서! 네, 거만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다시. 덤서! 아니면은 눈을 이렇게 반 하나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런 느낌도 되게 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리듬을 타주셔야 돼요. 표정 표정 표정. 이때도 표정이 중요하잖아요. 이때. 표정은 혜빈 언니가 잘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노래가 랄랄랄랄 이렇게 나오는데 빨려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타로 보는 사람처럼. 네, 타로 오케이. 보는 사람처럼. 걱정을 심리를 깨뜨는 그런. 오. 아 눈을 물 눈을 까고 아니 상대가 따라 주는 거 아니야? 이건 살짝 주술에 걸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가요. 다 같이 땀서 땀샌넷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걸렸어 걸렸어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걸리는 것처럼 사람을 마법에 걸리게 엔딩 따따따 엔딩 엔딩 샌무츠 종작이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오른쪽 뒤쪽 왼쪽 이렇게 골반까지 같이 따라가 주시면 되고 골반이 왼쪽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잖아요 완벽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센터 한 번 쓴 영광을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가요 좋아요. 라이프타임. 좋아요. 와. 어렵다 이거 진짜 신경 쓰기 너무 많다. 자 오늘 모모랜드의 덤져 넷샘동 시즌 1 데미를 장식하기에 너무 완벽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하고 등급 결과에 따라서 홍보 시간이 또 차등을 두거든요. 네. 이 풍선 안에 등급이 써있어요. 아, 보풀봉이구나. 맞아요. 랜덤이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A, B, C 등급이 있고 A 등급은 30초, B 등급 15초, C 등급 5초 홍보 시간 드립니다. 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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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랜드. 뭐 좋아하시는 컬러 선택하셔도 되고. 혜빈 언니 언니 컬러. 핑크 핑크. 여기? 네. A 등급입니까? 네, A 등급입니다. 믿고 갑시다. 믿고 갑시다. 누가 터트려? 이거를 잘 안 터져. 나 이런 거 싫어해. 진짜. 진짜 세게 해야 돼. 야, 선수 뾰족한 사람. 혜빈 언니 뾰족한 사람. 하나, 둘. 동시에. 별거 아니네. 등급 발표하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하나, 둘, 셋. B 등급. 자, 15초 홍보 시간 주어집니다. 둘, 셋. 겟츠 얼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네, 저희 모모랜드가 오랜만에 저희 신곡 덤스업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아주 구독성이 아주 구독성이 아니라 구독성이 넘치는 노래. 오 마이 갓. 넘치. 됐다. 좋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넷샘운동 연배 좋아요 구독 흥이 이제 막 나오네 좋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 신곡 덤즈업으로 돌아온 모모랜드와 함께 했는데 혹시 소감 어땠습니까 오늘? 오늘 마지막 구독성 오늘 구독성 넘치는 이렇게 매미킴 씨와 함께 네 매미킴 씨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재밌었고 네. 저희 네. 모모랜드 덤스업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넷샘은 동년배도 많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컴백하는 건데 이렇게 네. 촬영도 하고 하니까 네. 진짜 다시 컴백한 실감이 뭔가 아 그래요? 아 다 씹어 먹어야죠 이제 오늘 저기 마지막 시간인데 넷샘은 동년배를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라이프타임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10팀이 여태까지 촬영을 했는데 팬분들의 사랑이 있어서 넷샘은 동년배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돌분들 가수분들 또 많은 사랑 많은 지원 서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